이정재 씨랑 붙는 신이 많은데 제 선배로서 이정재 씨가 어떤 에너지가 있는지 그리고 연기 등에 있어서 조언받은 게 있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. 선배님이랑 연기할 때그 토우의 역할이 처음과 선배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처음에 감정과 뒤에 감정이 굉장히 많이 달라지다 보니까 초반 설정의 신들을 촬영할 때는 정말 무서웠었어요. 저 모습에 무서운 칼찬 아저씨가 막 와서 막 이렇게 하니까 되게 진짜 좀 아니, 저 아저씨요. 모습은 난 오늘 굉장히 만찬은 사람. 그랬었습니다. 예예. 말씀해 주시죠, 네. 아니, 형한테 왜 그래? 네, 그래서 정말 무서웠었는데 뒤로 가면서 많은 것을 토우를 통해서 깨닫게 되고 또 광해도 성장해 나감으로써 정말 든든한 친형 같은 느낌이었습니다. 연기 중에 조언을 혹시 받은 게 있나요? 조언? 선배님하고는 항상 현장에서 선배님이 연기 봐주시면서 좀더좀 포인트를 색다르게 가는 네, 좀 새로운 말씀하셨던 것처럼 연습했던 것처럼도 현장에서 한번 해보고 또 새로운 감정으로 즉흥적으로 해보기도 하고 하면서 선배님하고 얘기는 많이 나눴던 것 같아요. 네. 편한 또 현장을 만들어 주셨군요. 감사합니다. 충격적인 단어를 또 말씀하셔서. 자, 오늘 혹시 또